키르기스탄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정착 생활이 주는 안정보다 개척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오. 말은 이들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야 할 삶이 있기에 그들은 당해지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I love you like boys do that. 우라! 우라! 오늘은 실크로드의 옛길을 따라 떠납니다. 바다의 흔적을 간직한 소금 광산과 고맙습니다. 이 나라의 자연을 삶에 새겨놓은 키르기즈 양탄자 장인. 실크로드 상인들의 보따리엔 진귀한 보물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놓았는데 안 넘어져. 옛 상인의 길에서 키르기스탄의 오늘을 만납니다. 직항로가 없어 다른 나라를 경유해 도착해야 하는 우리에게 조금은 먼 나라 키르기스탄. 오래전 실크로드 상인들에게 이곳은 사통팔달의 요주였습니다. 탈라스를 떠나 실크로드 상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나린으로 떠납니다. 나린주는 키르기스탄의 시베리아라고 불릴 만큼 추운 지역입니다. 아직 녹지 않은 눈 위로 야크대가 지나갑니다. 짧은 다리와 긴 털이 특징인 야크. 야크는 고산지대에서 작은 풀과 관목을 먹고 살아가는 소의 일종인데요. 무거운 짐을 이고도 비탈진 길을 쉽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축입니다. 중국에서 값비싼 물건을 싣고 온 실크로드 대상들은 나린주를 거쳐야 했는데요.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에 역사적인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제스 다시라바다. 다시라바다. 오, 개들이 우리 반겨주네. 에다 그라니키 다시라바다. 아, 이 다시라바를 지키는 개들이래요. 아니, 타바를 가라만 살아야 그러냐. 이 녀석 낯선 사람을 보고도 경계심이 없습니다. 아, 에다 실크로드가. 아, 우다가 예스가. 아, 저 산을 넘어가면 이제 중국이래요. 오, 저렇게 해서 이렇게 무역이 되는 거구나. 와. 아, 그럼 내 집들이. 아, 그렇지. 그렇다. Зимой не сильно холодно было, а летом не сильно жарко. И прятались, да, от всяких там. Выбрали место, где именно незаметное, да? 타시라밭은 키르기즈어로 돌로 만든 성이라는 뜻인데요. 15세기경 만들어진 실크로드 상인들의 숙소입니다. 우연히 마을 주민을 만났는데요. 타시라밭 앞에는 집이 딱 한 채 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사신다고 합니다. 타시라밭이라면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와, 여기가 이게 해발 3000m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굉장히 찹니다. 타시라밭은 중앙아시아에 면 남지 않은 실크로드 관련 유적지입니다. 아, 이거 딜까다? 아, 이거 комната. 아, можно зайти? Можно. Пойдемте тогда вместе, ребята. Посмотрим. 아, 여기가 방이래요. 오, 어, 되게 낮네, 문은. Здесь охрана. 아? 아, 여기가 이제 그 경비가 이 타시라밭 건물을 지키는 경비가 지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실내는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조각바위인 편암을 탄탄하게 쌓아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여기다 중간에 이제 화로를 놓고 공기가 위쪽으로 쫙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각국마다 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천장에 구멍 뚫린 걸 보고 몇인지, 낮인지 밤인지 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다고 하네요. 타시라밭은 가로 35.7m,
세로 33.7m의 직사각 형태의 건물입니다. 중앙홀을 중심으로 31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시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시라밭은 작은 도시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여기는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식당은 물론 목욕탕과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가축병원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시도하니 제갈리스에스? 진단. 진단? Ну, наказывают человек, туда бросали, и камень закрыто, туда там пищу давали, как тюрьма была. Да? 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상인이 모여드니 다툼도 잦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습니다. 엄격한 내부 규율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즉결 심판을 거쳐 이곳에 가뒀다는데요. 감옥까지 필요할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았나 봅니다. 오, 여기는 엄청 크네. 일단 잘시돌리. 이제스 가스로 또 제다. 아, 여기다 이렇게 불 펴놓고 류즈 이제스 사베라였다. 이. 아. 둥근 돔 천장은 소비에트 연방 당시 복원한 것입니다. 중앙 홀에서는 천장 주제로 재판이 열리거나 여흥을 즐겼다는데요.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상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진귀한 보물이 많았기에 안락함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그 시큐리티가 경비들이 이렇게 이런 데서 있으면서 컨트롤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작은 동굴 같은 거 보이시죠? 저 이슈도 할 수 있도록가 이해했어요. 얘도 앞으로서 말니까 고맙다 제가 아수다 했지. 나 스크루트 카메라다. 아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그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한 거래. 저 위쪽에서 이제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기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многие отсюда уходили туда. Это как бы туннель был. 아. Что туннель идет, может быть, 1-2 километра. Ну, никто точно не знает, но люди сказали, что там есть туннель. 오. 도적대나 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탈출로입니다. 이렇게 땅굴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1km든 2km든 이렇게 땅굴을 따라서 들어가시면은 어디 다른 쪽으로 나오는 곳이 있대요.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실용적으로 설계된 건축물인데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빵 굽고 계시는데 빵 지금 탈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이거 문 열어주시러 잠깐 오셨대요. 빵 구워놓고 있어. 빵 다 타버리면 먹을 게 없다고. 아 그럼 다바이트 부미스 뭐 또 제이터 스니마엠 각 부위가 또 위에 제이터 흘려요. 난 적반에서 그래. 나 이메는 리뷰시고 제가 이제 나. 각 라스 파스모트 뭐 일단 인트레스님씨. 아 잘 됐네요. 니쌉쌤 홀러드나다. 키르기즈인의 주식 리뾰시카를 굽고 있었다는데 빵이 타지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가크라스 뭐야 젤리 리뾰시카 이제 시작이 나 마스모트리 아하 시골에서 직접 만든 리뾰시카라니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와 과 가슴이 꽉 트이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 넓고. 타시라 밖과 스베타 씨의 집 말고는 인공 조형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땀 두 베리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문이 저쪽에 있대요. 제가 올 봄에 스베타시 댁을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날의 전통빵인 리뾰시카를 굽는 장면을 보러 가겠습니다. 보로스타 딱 모시나 하지지? 아, 오버비 나도 우브라지다? 아,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우, 넓다. 아, 빵 굽는 냄새가 되게 좋네요. 작은 빼치카가 스베타시의 오븐인데요. 아, 나도 바미냐지 다메스타. 아, 불이 좀 센 데는 지금 좀 타 있고, 안 된 데는 아직 덜 익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나 봐요. 아하. 이미 났다. 이 바텀 두다 방울제. 아, 여기 분들은 본인들이 다 빵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드시나 봐요. 한번, 오, 가리아치다. 똑같이 또 젤러리다. 갓 구운 빵인데, 한번, 어우, 소리가 그냥 도너츠 같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구스나우. 이 3000m에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배가 자주 고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빵 너무 맛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삭바삭한 소리가 되나? 들으세요? 스베타 씨는 결혼한 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넓은 초원에 방목하는 야크가 재산 목록 1호. 가축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축사에는 새 생명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대부분의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는 스베타 씨에게 양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아, 케직? 아, 곰. 곰. 곤이라고 이게 이제 키르기저로 그렇고 케잭다? 아, 테잭. 테잭이라고 러시아 말로는 테잭이라고 그러고 저 키르기즈 말로는 곤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저 양똥이나 아니면은 소똥을 이렇게 말려 가지고 석탄처럼 뗄감으로 쓰신다 그러네요. 말똥은 불이 금방 사그라져 뗄감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이나 소똥은 화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다 그러네요. 아, 힘도 좋으시고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은 딴 데 갔다 왔으면 아유 나 늙어서 힘드니까 네가 좀 해요 이렇게 하실 건데. реклама делай. У нас Турсун, Жиргалбек, Сулана можно здесь приезжать. 아, хорошо. 여름에 또 다시 놀러 오시래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 주신다고. 아. 고르닥이라고 하는 이 전통 음식인데 고기와 스베타 씨가 준비된 음식이 없다고 걱정하시더니 아껴둔 귀한 고기를 꺼냈습니다. 제일 좀 일단 쌈을 부코스네. 바로 야크 고기입니다. 리절리다. 아진야이 바통 두 방울 꼬셔. 겨울이 시작될 때 야크 한 마리를 잡아 저장해두고 겨우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지막 남은 고기라고 합니다. 고춧가루와 후추를 넣어 매콤하게 양념하는데요. 고기와 감자를 볶아 먹는 쿠르닭입니다. 우리의 된장찌개만큼이나 보편적인 키르기즈 전통 음식입니다. 오늘 주재료인 야크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고 열량이 높아서 보양식으로 좋다고 합니다. 오, 야, 드디어 고기가 왔습니다. 맛볼게요. 오랫동안 키르기스탄에 살았지만 야크고기는 오늘 처음 먹어보네요. 고기 안 질겨요. 소고기보다 더 안 질기고 감자도 굉장히 잘 익었습니다. 되게 맛있네요. 타시라밭을 보러 왔다가 뜻밖의 진수성찬을 맛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날씨가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해발 3000m의 고지대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는데요. 뒷동산에 한번 오른다는 게 일이 커졌습니다.
엄청 세게 부네. 우와. 눈발이 얼굴 때리는데 너무 따가워. 우와. 우와. 누워있는데 안 넘어져요. 누웠는데 안 넘어져. 와, 저 끝에서 보시면 실크로드 길이 보이시는데요. 이런 거센 눈보라를 뚫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실크로드를 걸어가는 상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몸을 가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와. 상인들은 타시라밭에서 하룻밤 꿀같은 휴식을 즐기고 다시 거친 길을 갔을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저도 북쪽으로 향합니다. 나린주는 전체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70%가 산악지대이고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척박한 땅인데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린주 북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신비한 우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직접 우물의 정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오, 이거 탄산수처럼 막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탄산가스에 비밀이 있을 텐데 아직 연구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답니다. 물 맛이 약간 좀 비리면서 짠 맛이 나요. 하여튼 좋다. 쏠리나요, 바다다? 네. 조금씩 쏠리. 아, 아프다. 이 가지러워나. 이 중이래? 만년설 아래 하얗게 빛을 뿜고 있는 총투스 소금 광산입니다. 해발 2100m.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 산은 먼 옛날 바다였습니다. 고생대 지각변동을 겪으며 바다가 융기에 산맥이 되었는데요. 육지로 둘러싸인 내륙국가 키르기스탄에서 바다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네 주민 세냐 씨가 광산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 이제서 시빌 이아도마시도 했다 스네크 했다. 네, 다 솔. 솔다? 아, 들어가야합니다. 뭐지나? это само не соль, да? Это пыль. Просто когда дождь, она как бы выходит изнутри. 여기 보세요. 이게 하얀색인데 이거는 이제 소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이 땅 밑에서 소금 기운이 올라와서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된대요. 염분이 산 전체를 하얗게 덮고 있어 마치 만년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금 광산으로 개발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연간 500여 톤의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청투스 광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퇴직한 광부 한 분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이, 드라스일체. 아, 30년 동안 이 소금 광산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네요. 다가다 우리 스모지집 밖까지 했지, 분들이. 빠시바. 소금 광산의 일부는 요양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반인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여기 뭐 폐렴 앓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좋다고 이렇게 딱 적혀 있네요. 추워. 와. 진짜 밤에 들리네, 있죠? 야, 진짜 춥네요, 여기. 야, 이게 소금인가 봐요. 이게. 와. 어, 짜. 와, 신기하다. 암염 형태로 채굴하는데 소금을 채취한 자리에 계속해서 소금이 생겨납니다. 딱 끼 먹으러 준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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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내부가 화려합니다. 빗물이나 눈이 땅에 스며들어 염분을 녹이면서 만들어진 소금 고드름입니다. 내가 오진 썰렸네. 소금 사탕 같네요. 짠맛이 적당해서 맛이 좋습니다. 이 소금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자체가 지금 보시죠? 물 막 떨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고드름처럼 돼서 이제 소금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래요. 와, 되게 신기해. 여기 물 떨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 이제 일단 아까 가토비시 쓰라주 일단 무슨 에스폴즈 받지다? Ну как мы сами используем уже очищенные. А очищенные, да? Это кто как пользуется. Можно набрать просто воду и туда как бы ложим, потом вместо соли мы можем это попробовать. 이 고드름은 떼서 집으로 가져가도 된다는데요. 세냐 씨도 한 움큼 챙기네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갱도안을 걷자니 오래전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듭니다. 요양원도 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천식 환자들이 주로 찾아오는데 그때면 의사가 상주하며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오, 아니 전체 바깥에 쯤이네. 여기. 특히 소금 먼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
며칠간 감기로 고생 중인데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있으니까 이게 더 이렇게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보다. 저절로 눈꺼풀이 감기네요. 편안합니다. 몇 분 안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막 한창 더울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올 것 같고 발걸음도 가벼워지네요. 좋다. 푸른 숲은 없지만 땅 아래 축복과도 같은 소금이 숨겨져 있는 나라. 키르기스탄은 잠재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린주는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코치코르 마을은 전통 양탄자 슈르닭의 고장입니다. 슈르닭을 만드는 장인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슈르닭은 이 나라의 다른 소수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키르기스인들만의 전통입니다. 코치코르의 한 슈르닭 장인을 찾았습니다. 드라스체. 보통 가을에 양털을 깎아 겨우내 양탄자를 만드는데요. 스트리갈리. 똑같이 또 스트리갈리 했다. это туда положите? Нет, еще не положено. Еще не готово. Вот так бьем. Вот это положим. 먼저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때리면은 여기 뭐 먼지라던가 이런 들어온 것들이 다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다듬이질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것도 때리는 방법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딱 때리고 밑으로 딱 빼고 딱 때리고 빼고 요령 없이 돕다가 폐를 끼칠 뻔했습니다. 손녀가 고사리 손으로 마이람 씨를 돕는데요. 스쿼까지 빌렛. 스쿼시. 뱃. 시스. 시. 심. 일곱 살이라네요. 집에 떠져 인테레스나 했다. 예, 준사님아 있어. 나 어제 우메 있다. 나, если одна женщина делает это долго, поэтому семейные работаем. Муж помогает. Муж потому что помогает, что и скот держит. Дети помогают. Дочки помогают. 슈르닭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합니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양털에 뜨거운 물을 붓고 김밥을 말듯 돌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엔 발로 밟아주는데요. 털을 압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밟아야 튼튼한 모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거들어 봤는데요. 지지워? 우체. 세게 누르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듭니다. 여기도 잘한다 진짜. 슈르닭은 결혼할 때 신부가 가져오는 혼수품이었습니다.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합성 섬유로 만든 값싼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번거로운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마이람 씨는 몇 명 남지 않은 슈르닭 기능 보유자입니다. 일이 끝나지 않네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몸살을 앓을 것 같은데요. 아, 스피나 니 발리 있지? 스피나? 나, 나름 말라. 허리 안 아프시냐고 물어봤는데 허리 안 아프시네. 아. 아, 나? 오, 아이. 야, 손, 일손이 많이 가는 거구나. 이력이 나서 괜찮다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노동일 겁니다. 여러 번 세척과 건조를 반복하면 기본 모직이 완성됩니다. 아, primeiro nas costas está com o cabelo. Não, mas minha que botim e botim até. А, ну это по-разному, да? По-разному. Маленький, например, 450. И будет это 500 будет. Вот вот такое разное. 아, 아까 전에 저렇게 그 손질을 하시고 씻은 거를 이렇게 말렸다가 한 번 더 씻으시면 요런 요렇게 요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하얀색 양으로 양털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까만색 양털로 만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겹쳐 가지고 붙여 놓으셨네요. 보세요. 이제 튼튼하죠. Это орнамент. Мы берём растения из животных. Вот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этот каргатырма, который этот это вот ногти, ногти, ногти этого птицы. Птицы, вот смотрите. А вот это кочкормиш. Это вот рога. Баран. Ну, один кочкормиш, один это не будет, они смешиваются. Кочкормиш называется. Раньше кыргызы орнамент брали с натурального, допустим, вот это козьи рога или бараньи рога. А вот это имитация когтей. Птицы, птицы. И вот этот элемент создается потом этот. 아... 자연을 모방한 슈로다기 문양은 키르기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 자도시도 아진나카 바고치자다. 아, 세라코.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문양이 똑같게 하기 위해서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신 거네요. 아, 맛있다 했다 바구치다 아진다카 맞아? ровно и что? 이게 양쪽이 그림이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Ну раньше мы это не ровно делали. А потом как люди требуют уже мы ровно. 아. 패턴을 오린 뒤 역시 양털로 진 실로 바느질을 하면 완성인데요. 지역 사회에서는 사라져가는 문화인데. 요즘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프로다요. Люди обычно они нам только заказ. Мы только заказ делаем. У нас интернет есть, всё есть, этот сайт есть. Там кто хочет, у наши заказчики в Лондоне, в Америке. Я 5 раз был в Америке. 오. 21세기에는 인터넷이 실크로드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구매하는데요. 1m가 넘는 것들은 1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바켓이 있어요, 봤어. 야, 이따 들어봐주면. 저도 기념으로 방석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듭니다. 네 말려 있지. 빠시마 말세. 스피다니야. 스피다니야. 실크로드에 더 이상 상인들은 없지만 인류의 발자취를 기억하려는 저와 같은 여행자들로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키르기스탄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